반갑습니다. 모든 유저들이 언제나 즐거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게임 그래픽 설정 가이드를 도와드리고 있는 스톤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전부터 많이들 요청하신 검은 사막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게임만 할 때는 이 게임 옵션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유심히 살펴보니 메뉴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옵션 설명이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헷갈림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화면 설정 탭에 있는 창화면 쪽입니다. 모든 게임에서 웬만하면 전체 화면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이라 창화면도 쓰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으시니 창모드도 나쁘진 않으실 듯 합니다. 해상도 설정 부분은 빨간 글씨로도 나와있지만 회사 측에서 되도록 FHD 이하는 쓰지 않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모니터 해상도와 되도록 똑같이 맞춰서 쓰시는 게 가독성과 화면이 선명하고 좋습니다. 인터페이스 크기는 스킬창 크기나 여러가지 UI들 크기를 조절하는 곳이죠. 낮출수록 작아집니다. 크롭 모드는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상단과 하단을 채워서 영화 같은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텍스처 품질 설정 쪽인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성능 설정 부분에도 그래픽 품질을 만들어놨고 화면 설정 부분에도 품질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나만 해놓으시는 게 어떠실까 싶네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때는 성능 설정과 화면 설정의 품질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처 품질입니다. 이미 회사 측에서 사진을 띄워놓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은 사막 텍스처 품질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래픽카드 비디오 메모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프레임 차이는 진짜 거의 안 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디오 메모리 사용량만 차이가 납니다. 중간 이하를 선택하실 분들은 비디오 메모리가 3기가 이하에 램 8기가 이하이신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으며 그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다 높음을 추천드려봅니다. 화면 품질 부분에 옵션을 참 많이 만들어놨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매우 낮음부터 리마스터 모드에 울트라 모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우 낮음 옵션은 그래픽카드가 저사양이시고 비디오 메모리가 3기가 이하이신 분들이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높음 옵션과 비교해보면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과 그 뒤에 나온 새 엔진 게임 그래픽처럼 변합니다. 그럼 최적화 모드는 어떨까요? 이 옵션 역시 3기가 이하이신 분들이고 저사양이시고 그래픽에 일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도 아닌 1990년대 후반 온라인 게임 같죠? 리마스터와 최적화 모드를 비교해보면 심각한 차이입니다. 다음은 다들 조금 궁금해하실 리마스터 모드와 울트라 모드 차이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스크린샷용이나 영상용으로 쓰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요즘 워낙에 컴퓨터 사양들이 좋아졌고 그래픽카드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픽을 조금 보실 분들은 울트라 쓰셔도 됩니다. 화면의 차이를 보면 입체감이나 음영이나 여러가지가 확연하게 다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레임 차이는 확실히 울트라 쪽에서 많이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울트라 모드를 쓰셔도 비디오 메모리가 6기가 이상쯤 되시는 분들이면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플레이는 리마스터 모드를 개인적으로 권장하긴 하지만 사양이 좋으신 분들이면 울트라 모드를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옵션별로 프레임 차이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리마스터 모드를 쓰시거나 완전 저사양 유저분들이면 매우 낮음이나 최적화 모드를 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낮음에서 높음까지는 추천드리기가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안티알리아싱 모드는 화면의 계단 현상을 잡아주는 옵션이죠. 이렇게 멈춰진 사진보다는 직접 움직일 때 그래픽 선에 울렁거리는 걸 보는 게 더 확실합니다. 미적용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가 정말 힘들고요. FXAA는 저사양용 안티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추천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TAA를 추천드리고요. 프레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적용도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TAA를 쓰면 화면이 약간 뿌옇게 되는 현상이 있지만 엔비디아나 AMD나 외부에서 선명도 추가 옵션을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SSAO는 사물이나 여러가지 그림자가 닿는 곳을 진하게 해서 입체감을 주는 옵션입니다. 켜고 껐을 때 확실히 다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검은 사막에서는 프레임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 취향으로 맡길 수 있겠지만 이 검은 사막 특유의 분위기를 유지하시려면 켜는 게 낫습니다. 화면 필터는 화면의 선명도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화면을 봤을 때 바로 효과를 보기는 힘든 옵션입니다. 뭘 써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이걸 끄고 차라리 외부 선명도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거리 품질 향상은 먼 거리에 보이는 걸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이 조금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것도 취향이긴 하겠지만 딱히 필요 없어 보입니다. 프레임에도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지만 이런 걸로 1프레임이라도 챙겨보겠습니다. 피사계 심도는 전투 중이나 대화 중이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캐릭터에만 그래픽이 집중되고 주변이 흐릿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볼 것도 없이 끄기를 추천합니다. NPC 원거리 디테일 역시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끄기를 추천드립니다. 캐릭터 피격 표현 역시 화면을 특정 색으로 깜빡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 약하신 분들은 무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끄기를 추천드립니다. 눈 쌓임 효과 제거도 호불호 옵션이 되기 때문에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전투가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켜고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성능 설정 탭에는 눈싸임 효과 제거까지만 나오고 왼쪽 탭에 화면 설정으로 넘어가서 품질로 넘어가시면 더 밑에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피 관련 옵션들은 개인 취향이니까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동 프레임 최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프레임을 60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면 주변 효과들을 낮춰서 화면을 유지한다는 효과입니다. 60프레임도 안 나오는 저사양 유저분들이시라면 40에서 50쯤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른 모험가들에 관한 이펙터들은 굳이 구경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둘 다 제거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업스케일링 효과입니다. 이건 FHD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리긴 힘들고 QHD 이상 쓰시는 분들에게나 추천드립니다. QHD 이상 유저분들 중에 프레임 확보가 필요하시면 AMD FSR을 켜고 울트라 퀄러티 정도를 추천드려봅니다. 4K 유저분들 중에서도 프레임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퀄러티나 밸런스 정도 쓰셔도 괜찮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화면이 살짝 뿌옇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건 알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전력 옵션도 설명에 쓰여 있지만 당연히 해제하고 쓰시는 게 좋겠죠. 노트북 쓰시는 분들이라면 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이 밑에 있는 옵션들은 또 성능 설정으로 넘어가서 최저가 쪽으로 가셔야 나옵니다. 저전력 옵션 밑으로 공격 판정부터 여러 옵션들이 보이죠. 성능 최적화라고 메모리 사용을 높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16기가 이상 유저분들 중에 메모리가 충분하신 분들은 한번 켜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작업을 동시에 켜놓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오히려 버벅임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테스트해보시고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 하나만 띄워놓고 쓰신다면 켜도 크게 상관없을 것입니다. 이펙트 최적화는 저 밑에 다른 옵션에서 또 조절하면 되겠지만 이펙트를 좋아하시는 성향에 따라 미리 조절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효과들을 원하신다면 이펙트 쪽으로 맞추시고 성능만 중요시 여긴다면 성능 쪽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캐릭터 최적화도 켜고 50점 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저사양 유저분들이라면 반 정도 깎아서 25 정도를 추천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최저로 내리시면 됩니다. 밑에 다른 캐릭터 감추기 역시 저사양 유저분들이나 추천드립니다. 성능 설정에 카메라 부분에 전체 효과라고 있는데 이걸 되도록 0으로 맞추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성능 설정 부분 말고 밑에 화면 설정 부분에 카메라 쪽으로 가야 더 상세한 옵션들이 나옵니다. 정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놨네요. 시야각은 되도록 50에서 냅두시길 추천드려봅니다. 화면을 이렇게 100으로 만들어서 늘리게 되면 멀리 보이긴 하겠지만 화면에 왜곡이 생깁니다. 적당한 수치로 맞추신 다음 마우스 휠키로 뒤로 당겨서 왜곡이 없을 정도로 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진동 부분도 0으로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스킬을 쓸 때 화면이 흔들거리는 효과인데 이 진동이나 잔상이나 이런 걸 수동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위에 전체 효과를 0으로 해버리시면 이 효과들이 알아서 다 제거됩니다. 잔상 효과는 화면 돌릴 때 살짝 부드럽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해서 괜찮은 옵션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쓰시려면 카메라의 다른 건 다 0으로 두시고 잔상 효과만 한 10에서 20 정도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다시 내려와서 화면 설정 쪽의 효과입니다. 이 효과 쪽도 그래픽 옵션에 중요한 걸 차지하기 때문에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투시 화면 집중 효과 같은 거나 이펙터 투명도는 두 개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집중 효과는 0으로 추천드리고요. 이펙터 투명도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 수치별로 봤을 때 화면에 생기는 이펙터 효과가 극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최하 30일 때나 100일 때나 바닥에 생기는 모래 효과나 몸에 생기는 것만 봐도 극심하게 차이가 나죠. 하지만 솔로 플레이 할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 플레이나 간단한 파티 플레이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픽 이펙트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높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공성이나 깔끔한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30에서 50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알림 설정 부분이나 부가적인 요소들은 개인 취향이고 다른 분들 영상을 참고해서 설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검은 사막은 네트워크로 인한 프레임 드랍이 자주 발생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을 때나 갑자기 나타날 때 어느 정도 프레임이 떨어지는 건 정상 범위인 게임이고 그런 게 싫으시다면 채널을 옮기시거나 혼잡하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게 가장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태껏 알려드린 걸 정리해서 옵션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즐거운 게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